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말을 해석해서 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맞는 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빨리빨리 네.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 집을 들여다봤을 때는 지금 현재 크게 힘든 거는 없답니다. 네. 지금 살아오는 가정 자체를 봤을 때는 네. 뭐 그 재물도 그만큼 하면 녹록하게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으셨고 네. 자식들을 두고 지금 현재 남매 자식을 키워요. 네. 예, 남매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남매 자식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제 딸이랑 지금 같이 오셨는데 네. 딸을 두고는 조금 가슴이 애린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 자식을 두고 봤을 때는 아들내미는요 지금 타양을 가 있어요. 예. 예? 그죠? 예.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거 보이고 타양사리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딸내미는 지금 현재 옆에 같이 오셨지만 같이 이렇게 같은 곳에 끼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지금 보면 엄마가 참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사셨어. 응? 이때까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신랑을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손을 읽어서 살 때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대주도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대주가 뭐고? 대주라는 거는 신랑. 대주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같이 계세요? 아니요. 같이 안 계시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 대주도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고 대주 성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내 대주 사는 형국을 봤을 때 성격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대주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혼했어요? 자, 대주님을 보게 되면 내가 대주랑 살 때 보면은 참 뭐냐면 이 대주 성격 맞춘다고 엄마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내 직성, 내 가지고 있는 내 본질 이게 굉장히 대찬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옛날처럼 뭐 여자라 그래가지고 져줄 수 있고 내가 묻어두고 가슴에 묻어두고 살면 살겠지만 엄마는 그렇게 살 양반이 못 돼. 왜 그러냐면 내 대주가 발버선 던져놓고 집을 나가도 나가야 되고 딴년 깨차고 나가도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는 내 자리에서 대주를 이 대주라는 거 내 신랑 자리 자체가 공망살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방살이 뭐고? 공방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독수 공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자식을 두고 내가 처음 키워오면서, 내가 발버선 던져서 엄마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인데 엄마가 원체 부지런한 사람이고, 내 직성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서 자식들 이렇게 건사하고 재산을 일구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40대 수준 들면서부터 시작해서 재산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했고 가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40대 전까지는요 있는 재산도 다 날리라 그랬어요. 맞아요. 다 날리고 근데 40대 수준에 들어서 40대 초반 넘어가면서 내가 손을 읽어가지고 차곡차곡 만들어서 또 넓혀서 또 차곡차곡 만들어 또 넓혀서 그렇게 오라 그랬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을 봤을 때 또 내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아들을 두고서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디 천하에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아들이야. 너무 건사를 잘 해놓으셨다고. 이 아들내미가 30살까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결실이 맺어지지가 않아요. 힘들고 버거웠단 말이야. 30살에 취직했다. 네. 30살까지는 모든 것이 30살까지 버겁고. 공부했는데 네. 그러니까 포기하고 도중하고 안 된단 말이야.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30살 때까지는 내 자리가 자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지. 근데 30살 딱 들면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변동이 있으면서 내 자리를 찾고 내가 내 직장이라든지 내 관직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일찍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찍이 자기 자리를 빨리 찾는 게 들어 있어요. 남들보다 늦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스타트가 되는 순간에 빨리 자기 자리를 찾는 거야. 그리고 33살, 34살 들으면서 인정을 받는 게 들어있다고. 회사에서 인정. 인정이라는 건 뭐겠어요? 직책을 하나 맡게 된다거나 이렇단 말이야. 지금 결혼했어요, 아들이? 됐어요. 며느리도 뭐 그만하면 잘 얻으셨네. 근데 가까운 며느리는 아니야. 그게 뭐고? 가까운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야. 정조한 못해요. 정조한. 그렇지. 정 좋고 뭐냐면은 결혼식 날 보고 안 봤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까운 며느리 못 된다고. 며느리 잘 얻었다는 거는 그 며느리가 똑똑고 인물 반반하고 그런 거는 얻었다 하지만은 인물 안 반반해. 내한테서는요 가까운 내한테서 그래요 많이 미운 것 같다.
며느리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까운 내 아들이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런데 두 사람 관계를 봤을 때 그다지 정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며느리를 두고 부부간에요 그다지 정스럽지는 못하다. 서로가 돈독하지는 못하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결혼을 하고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하나? 자, 첫째 자식이 아들을 낳게 되면은 두 부부 사이가 그래도 싫다 좋다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부 사이가 되지만 첫째 자식을 딸을 놓게 된다 그러면 부부간의 이별수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임신을 했을 그 무렵부터 부부가 사니 못 사니 싫다 좋다는 소리가 굉장히 칭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 아들내미를 보면은요 인상은 서글서글해 보이기는 하나 굉장히 아들내미가 고지식하고요. 고지식 하나 찌르는 거예요. 고지식하고요. 콩난데 콩나야 되고 판난데 판나야 되는 사람이고 아구가 딱딱딱 맞아야 되고 계산도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요.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제3자에서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면요. 그런 아들이랑 살 며느리가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좀 이따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내 아들 욕한다고만 뭘 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런 아들이랑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속 딱딱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왜? 자기가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이 양반이고 그걸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상식적인 부분, 경우적인 부분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따져드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엄마 아들이랑 결혼을 했다. 아, 뭐 버거워 너무.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어. 자기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맞추고 따라가줘야 되니까 어? 그리고 내 신랑 닮지 말라는 부분을 너무 많이 닮았어 내 아들이. 맞아. 아시겠어? 그게 나도 싫어서 똑같아. 그게 나도 싫어서 나왔잖아. 그렇잖아. 근데 엄마도 내 신랑이랑 살아보니까 그 답답해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는 내 아들을 보냐니까 내 아들이 그걸 너무 똑 닮았단 말이야. 닮지 말라는 부분을.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좋겠냐고. 안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여자가 지혜롭고 안 사람에서 내조에 그런 미덕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웬만한 거는 그래도 내 신랑이 존중을 좀 하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존경을 또 해주고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갈 건데 내 며느리를 딱 보자니까 내 며느리도 고집이 만만치가 않아. 자기만의 이 가두리 양식장에 딱 들어있는 고집이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니 나도 내 성격 한 성격 한 칼 성격에 하는 데다가 내 며느리도 보면 성격이 똥꼬집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어요 이 며느리가. 자격지심이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 못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내 신랑 내 아들을 두고 집착이라든지 따지고 들은 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지고 들은 거 내 아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지고 그러면은 이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둘이가 같이 한 곳에 살아도 남보다 못한 격이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누가? 며느리가. 아시겠어요? 재물, 돈. 아들도 강하다. 그러니 이 돈의 계산적인 이 둘이가 너무 계산기 주판만 두드리고 있으니까는 할머니가 되게 뭐라 하셔. 둘 다 똑같은데 누구를 어느 하는 누구 하나를 뭐라 할까 이런다. 맞아. 어? 둘 다 내 승적 맞다. 그러니까. 둘 다 딱 대놓고 보면요. 둘 다 너무 맞지거든? 똑같아.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를 뭐라 할까. 이거 깨우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 아들이 너는 여자 기집을 데리고 와도 사는 건 똑같을 것이고 내 아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바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 며느리 욕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셔. 며느리 욕 안 하지 뭐. 근데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며느리가 그래도 정스럽고 애스럽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푸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혹여나 뭐가 될까봐 싶어서 전화통이 와도 겁난단 말이야. 그러니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들내미 이때까지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아들이 듬직한 아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아서 고마운 아들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먼 자식이고 너무나도 먼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세울 거는 내 자식이 효자 노릇하는 거 내세우는 거 하나도 없고요. 엄마 효자 노릇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할 게 하나도 없고 내 아들내미 삼성이 어디 직책이야 관직자를 잘 키워놨다 이 말만 내세울 게 있다는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셔. 그러니 효자인데? 몰라요. 저는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엄마는 효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절대 효자 자식 아닙니다. 엄마가 내려놓고 내 자식 욕보이기 싫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지. 예? 딸리면 거기 끄덕끄덕 하잖아. 절대로 효자 자식은 아닙니다. 효자 자식은 아니니 엄마 아들 너무 아들 하지 마셔. 어? 아들 너무 아들 하지 마시고 듣는 딸내미 이때로 섭섭하고 울부터져. 맞나? 이제 그런 시기도 지나. 클 때부터 아들 그놈의 아들 딸내미는 공부를 그다지 못했어. 잘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내 아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아들에 비해서 못했지. 내 딸내미가 비교 대상이었다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못하는 공부는 아니었으나 내 아들내미가 너무 특출나고 수제다 보니까는 내 딸내미가 잘해도 잘한 행세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딸내미? 그지? 네. 그래서 딸내미 거기에 이게 가슴에 묻히는 애야. 그랬어?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 딸내미가 엄마 아들 너무 하지 마세요. 아들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래도 엄마가 많이 바뀌셔서 딸내미가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를 많이 챙겨주고 예쁨 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예전과는 엄마도 좀 많이 바뀐 가닥은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생각을 하시고요. 아들내미가 부부간에 어떤 말이 있다 하더라도요,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후에 되게 되면은요, 3년 뒤에 내 아들내미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부부간에 사니 못 사니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혼을 하는 거는 아니다. 왜? 재산의 분할이 이게 아까워서 아들내미는 이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돈이 아까워서, 내 재산을 나누는 게 아까워서 이혼은 못한단 말이야. 근데 내 아들내미가 다른 데 눈을 돌려서 다른 기집을 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울 일이 있다고 엄마. 알겠어요? 그래도 된다. 왜냐면 첫사랑의 끝까지 갔다. 10년을 연애해봐. 그동안에 한 시간도 안 봤다. 요만큼 더. 엄마 그래도 되는 게 어딨어. 그래 된다. 그래야 세상을 좀 알지. 우리 아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래도 그래도 되는 게 없어. 내 사위가 그래도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안 되지. 사위는 딸 우리 다 둘 다 전부 다 첫사랑하고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첫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사위도 그래도 되겠냐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아무리 내 며느리가 마음 안 된다. 된다 하지. 그래. 그러니까요 이 소리 며느리가 들으면 통곡할 소리야. 같은 여자로서 왜 그래 진짜. 지는 들어도 된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진짜 지는 들어도 된다. 내 이름 여기 밝힐까? 어차피 다 유튜브 다 나오는데. 밝혀줘야지. 숨기지 마. 괜찮아요. 그런 말 하지 마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 며느리도 바람나도 돼? 그건 또 아니잖아. 날만 하면 나겠지 지는. 그건 또 아니잖아. 일단 날만 하면 나겠지. 근데 자 보셔. 왜 시끄러워서 그 문제가 시끄러워지게 되면 골머리 아플 일이 뭐냐면, 엄마 내 아들이 바람이 나서 들킨다 치자. 그럼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재산 뺏겨. 그것도 지사죠 이거. 뭐 그런 게 다 좋다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저는 일러드립니다. 자 나이가 이 아들내미는 결혼과 동시에 첫째 임신을 했을 때부터 부부 사이가 삐끄러지는 게 들어와 있었고 아직까지도 삐끄러지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이렇게 지내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41, 42, 43.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40살이 돼요. 오빠야. 43. 40이죠? 자, 미비띠. 자, 41, 42, 43. 요때 시기가 내년부터죠. 그죠? 그러면 인간 바람이 들어있으니 내 아들내미 잘 건사를 하시랍니다. 예. 본인이 들었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아들내미가 들어먹기를 아야.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들내미 저거가 가르쳐줘야지. 그래요 적으셔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엄마 지금 혹시나 3-4년 전에 집을 개축을 하셨어요? 아니면 집을 뭐 보수를 하셨어요? 팔았어요. 뭐 지었지. 식당 지었잖아. 건물 지었어요. 그지? 집을 개축을 하지 않으셨으면 집을 다 손을 댔다 그러거든. 개축이라는 거는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을 댔다는 거는 리모델링을 했거나 3-4년 리모델링도 했어요. 3-4년 거기서 동토바람이 불어서. 근데 그곳에 딸도 같이 살아?
같이 장사했어요. 같이 장사했어? 그 동톱 바람에 딸내미가 허리가 꺾였어요. 네. 어? 그 거기서 허리가 꺾였다고. 원래 허리가 안 좋았던 애가 아니야. 허리 안 좋았다. 응? 원래 안 좋았어요. 안 좋은 부분은 그래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꺾였어. 꺾였다는 건 그때부터 얘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다는 거야.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때 갔어. 거기서 동토바람, 지신바람이 불어. 그래서 나를 치고 온 것이 아니야. 내 딸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내 딸을 같이, 내 딸한테 그게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동토바람 잠재우셔야지 이거 병원에 가도 낫지가 않고 침을 맞아도 침발이 안 돼요. 아시겠어? 그래서 지신바람, 동토바람 막아야지 내 딸내미가 침을 맞아도 침발이 받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내 딸내미도 부부관을 두고 있지만 부부관을 봤을 때 좋다는 소리는 안 나와. 응? 사이를 두고도 응. 이혼했어요. 그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 2, 3년 전부터 이미 부부간에 이별수가 들어와 있고 부부간 있잖아요. 등을 지는 것이 들어와 있어.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딸내미 사주 자체에서 엄마가 절간을 많이 가시지. 예. 절간을 많이 가서 스님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 예. 스님 얘기 들으면은 내 아들내미 딸내미 사주를 조금 보셨을 거 아니야. 예. 스님들이 요즘은 스님들이 사주를 다 봐주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좋은 소리만 들으셨어? 내 딸내미 사주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들으셨냐고. 아니. 어? 나쁜 소리도 들었어.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 내 딸님이 사주 자체에서 어느 신랑을 두고도 결혼을 두 번 해야 되는 게 사주에 들어 있고 일찍이 시집 가지 말라 그랬고 27살, 26, 27 요 시기 때 시집을 가게 되면 파토가 벌어지는 것이라. 그때 갔다. 그죠? 그때 혼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넘겨줘야 되는 혼사, 넘겨줘야 된다는 거는 이별을 해야 되는 혼사라. 어? 그러니 그때는 혼사를 하지 말고 이별의 아픔으로 지나가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혼사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이왕지사 혼사 시켰는데 의학기야. 그래서 26, 27 이때 혼사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혼사였는데 원래라 그러면 내 딸내미가 36, 37에서 혼사를 시켰어야 돼. 그래야지 둘이가 이때. 그렇지. 그래야지 둘이가 갈라쓰는 게 없고 살아도 부부간에 정을 두고 산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혼사를 했으니까 이별을 할 수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도 언니야가 참 뭐냐면 눈물 지는 삶이었어. 내 신랑을 두고 사랑의 애정이 없었단 말이야. 둘이가 첫사랑이라서 결혼을 했다지만 연애를 할 때는 참 좋은 사이였지만 결혼을 했을 때는 둘이가 정이 없었다고. 내 딸내미가 사랑의 갈구를 해야 돼. 정을 안 줬단 말이야 신랑이. 사위가. 그렇다 보니까 뭘 하겠어. 그리고 그다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시겠어? 그래 뭐 이왕지사 헤어진 거 뭐 잘 살면 돼. 뭐 딸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딸 있잖아. 딸. 딸 하나 잘 키우고 잘 살면 돼. 요즘은 흠도 아니야. 이혼한 거. 세 명 꼴에 한 명이 이혼한다는데 뭐. 여자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능력 있으면 돼. 내 능력. 언니야. 땅만 쳐다보고 앉아있지 말고. 능력을 왜 키우노? 자, 그러니까 네. 내가 하는 말이야. 깝깝고 답답다잉? 언니야. 왜 깝깝하고 답답하면 내 인생 쳐다보면 내가 깝깝하고 답답해.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실천력이 떨어지고. 어? 맞아요. 맞는 건 맞아. 정신 똑바로 차려. 뭔 사람만 그래 보고 있지 말고. 어? 네. 할머니가 언니 보고 너무 게을러 빠졌대. 그리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또 그게 뭐냐면 손재주야. 어? 네. 제주 제가 언니가 이래 보여도 맛깔은 나. 음식을 해도 맛깔이 나고. 어? 근데 언니가 부지런치를 못해서 그러거든. 응?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손끝에 제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주를 한번 부려서 배워봐봐. 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서를 두고요 갈등 고민 이런 게 들어있어요. 혹시나 문서를 뭐 팔아볼까 살아 팔 것도 있고 지금 그 상속, 재판 상속 중입니다. 상속, 내게 아니고 내가 이제 우연찮게 포항에 갖고 할아버지랑 재혼을 하게 됐어. 재산이 그때 몇백억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받은 게 있는데 유정을 받은 게 있었어. 그거를 지금 뺏어가려고 이 집 형제 네 명이서 아들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 작년 저작년에. 그 내가 아까 서방 죽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며요. 아니라며 이혼했다며.
얘들 아빠는 이혼했지. 아직 살아있어, 얘들 아빠는.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사람이랑 내가 살았으면 내 서방이 됐을까? 이거 두 번째 서방 아닙니까?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서방이 살아있냐고 물었는데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살아있다며. 2016년도. 그러니까 서방이라고 지금까지 등 뒤에 딱 따라 들어왔는데. 아, 맞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3남매예요. 4남매. 4남매. 그기서 한 명은 그래도 괜찮아. 한 명은 괜찮아. 한 명은 그래도 내 나를 어머니 취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하단 말이야. 그래, 그래. 성향이. 그래. 근데 그 중에서 세 명이 지랄병이야. 그래. 세 명이서 딱 뭉쳐 가지고. 그래. 아휴. 내가 그래가 왔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첫마디에 서방이 돌아가시냐고 그러고 그러면 점사가 쫙 풀렸을 거 아니오. 아,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 서방이 앞길 뒷길 따라서 지금 엄마랑 서방이라고 내 서방이라고 딱 따라 들어왔어요. 지금 아, 예. 영혼 홍신이. 아이고, 딱 고맙거러. 따라서 이 사람이 사람이 양반이에요. 예, 예, 예. 양반이고 참 엄마가 있잖아. 첫 번째 결혼에서는 많이 힘들었고 버거웠지만 있는 재산도 난리라 그랬던 형국이지만 이 사람이랑 살면서 복실없게 살았고 그래도 엄마를 많이 해주고 자식들이라고 많이 챙겨줬단 말이야. 우리 자식 챙겨준 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엄마를 두고 이제 엄마가 돈 받으면 그 자식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